당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인터벌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 예선전 조별리그 1일차 경기 세 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룹 H의 그야말로 빅매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명우와 황봉주 선수의 맞대결 두 말씀에 허혜령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선전 앞서 두 경기가 펼쳐지면서 이 죽음의 조 그룹 A조는 팀 야스퍼스가 1승 추가, 김준태가 1승을 추가를 하면서 1, 2위 달리고 있고요. 김광현 선수가 1패, 장가연 선수가 현재 1패를 떠났습니다. 네, 현재 뭐 매 경기 매 경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간제 묘미의 경기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명의 선수 팀 야스퍼스 김준태, 조명우, 윙트란 단투, 피에드라 부에나, 황봉주, 김광현, 장가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 A조인데, 지금의 경기는 조명우와 황봉주 엄청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의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예, 전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직전 월드컵 우승자 조명우 선수와 이 월드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가 낳은 황태자죠. 야스퍼스 선수를 다음으로 2위를 준우승을 경험했던 황봉주 선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조명우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있었던 샤르 엘셰이크 월드컵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와, 이제 조명우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가. 당구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조명우의 시대를 이제 열었다는 게 중론이고요. 이제 그 시대가 이어지느냐 이끌어지느냐는 이번 시합의 결과가 크게 영향을 아마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UMB 역사상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대회가 지금 이번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대회이기 때문에 조명우 선수도 이제 각오한 바가 남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번 대회에서 딩 야스퍼스와 조명우 선수의 맞대결을 또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황봉주 선수가 짚어주신 대로 원주가 나온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 당시 대회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본인의 당구 인생이 정말 너무 좋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황봉주 선수가 사실은 그 전까지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는데요. 당구 선수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도 크게 뛰어올랐고요. 소속 이제 팀도 생기고 외국에서도 이제 괄목할 만한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명우와 황봉주의 빅매치. 조명우 선수가 아마 최근에 당구 선수 가운데 1월 달에 가장 바쁜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좋은 소식도 들려왔었고. 네, 조명우 선수가 지금 이제 근래 이제 서울시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서울시청 소속으로서 전국 당구 대회를 이제 참가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성공은 황봉주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대회 앞서 팀전이 좀 개최가 됐었는데 황봉주 선수가 팀 에디맥스 멤버로서 본선 8강, 4강 연속해서 두 경기 역전승을 할 때 결승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황봉주 선수의 이제 뭐 실력은 이제 검증이 끝났고요. 얼마나 이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만 남아 있는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고 이제는 신예가 아니죠. 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총 48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 1라운드 피크라운드는 8인이 6개 주 각주 1, 5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봉주 선수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부담은 좀 될 수도 있어요. 저번 이제 그랑프리 대회에서 준우승이 본인이 깜짝 성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적인 경기 하나하나에 부담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기에서 본선 이상이 오르면서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황봉주는 첫 번째 공격에서 초구 배치만 풀어내면서 한 점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조명우입니다. 자, 조명우 첫 번째 큐부터 좋은 득점을 선보이는데요. 조명우 선수는 이제 직전 월드컵 우승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랭킹 13위까지 끌어올렸고요. 이 랭킹 12위부터 이제 전 세계 월드컵 대회 시드가 주어지는데 그 시드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3판 2선 승제 시간제 세트 각 세트별 20분이 주어지고요. 자, 매우 수준 높은 더블 쿠션 공격인데요. 네. 왼쪽으로 살짝 풀리면서 미세하게 회전력이 많았고 속도가 빨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저 정도는 이제 거의 뭐 0.01mm 정도의 회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네.
35초의 제한 시간, 타임아웃은 각 세트당 한 번씩 사용을 하게 되면은 1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요. 황봉주. 자, 밖으로 5 쿠션 길게 크게 돌렸습니다. 득점. 피크라운드는 동시에 6대의 테이블이 운영이 되면서 총 168경기, 정말 많은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대장정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지. 비껴치기 황봉주. 자, 어려운 설계인데요. 비껴치기 길게 돌려서 득점하는 라인을 서슴없이 엎드렸고, 복잡한 라인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을 치듯이 간결하게 득점을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계속해서 뭐 팀전 이야기를 드리는데, 팀 맥스가 준우승을 하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 세뱃돈도 네. 황봉주 선수가 기본축에 챙겼거든요. 네. 예. 지금 이번 시합은 초청 시합이고 선발전을 통해서 통과하는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상금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이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호화롭고 격식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좋은 대회는 처음이라는 그런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네. 자, 황봉주는 두 번째 이닝에 두 점을 쳤습니다. 경기 초반의 기세가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공이 레일에 약간 붙어 있습니다. 큐를 약간 들면서 시도하고 있는 조명호. 그래서 뭐 이 시간제 경기 어떻게 보면 짧은 경기인데 변수가 많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변수가 많다고 표현하기보다 이 선수들의 초반에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절대 실력이 없는 선수가 이길 수는 없고요. 초반에 집중하고 자기의 이제 정신력을 가장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선수가 가장 좋은 정신력을 보여줄지. 황봉주의 3이닝. 자, 원뱅크. 자, 무난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네. 좋은 득점. 초반의 기세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반에 한번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쫓아가기 힘들고요. 네. 대신 이제 짧은 시간 아니기 때문에 박빙의 상황이 펼쳐질 때 누가 이제 승부의 끈을 놓지 않느냐에 또 이제 정신력도 중요하죠. 자, 안으로 돌리기 길게. 자, 1조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두권 두께로 처리하네요. 좋습니다. 득점. 얇은 두께로 일목조공을 뭐 상단 쪽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도 있지만, 일목조공을 두께를 두껍게 해서 내공 쪽으로 끌어내려서 내 공 세 개가 같은 가까이 있게 만드는 이 오픈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네. 잘 세워놨습니다. 네. 공 세 개가 내야의 공에 가까이 있게 되면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죠. 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오픈 포지션, 보통 이제 코너 쪽으로 공 하나를 몰아놓고 포지션 하는 것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공 세 개를 중앙이나 내 공과 가까이 있게 만드는 이런 오픈 포지션을 정말 다양한 옵션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황봉주 선수의 브릿지 자세가 상당히 독특해요. 네. 네. 뭐 중립적인 스타일, 표준적인 스타일도 있고 아웃사이더 스타일도 있고, 황봉주 선수처럼 이제 인사이더 스타일도 있는데, 이 큐가 이제 특히 이제 몸 안쪽으로, 어깨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의 스타일을 인사이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조금 특이하죠. 엄청난 성공률,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황봉주. 저도 저 자세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 자세 이제 장단점이 명확한 자세인데요. Q가 이제 어깨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내 고개하고 선을 맞추기 좋아요. 두께 겨냥이 매우 편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내 샷의 깊이가 내 가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샷의 부드러움이나 폭발력에는 좀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고요. 아웃사이더들은 이제 반대죠. 샷에 이제 자유로움은 있지만 조준선을 정리하기가 힘들고요.
예, 뭐 교육자적인 입장으로서 지나친 인사이더나 아웃사이더를 뭐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뭐 본인의 선수의 개성이나 에이밍에 따라서 다양한 자세가 나오는 게 당구입니다. 스포츠죠. 예. 황봉주 선수는 뭐 수년간 또는 네. 그 이상 이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아주 본인의 몸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네, 저 상황에서 이제 다른 자세, 뭐 정석적인 자세를 추구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당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선택의 방법이죠. 위에서 보시면 정말 황봉주 선수의 시선과 큐 나가는 네. 게 딱 겹치죠. 네, 시선 처리하기는 참 좋습니다. 예. 어깨 안쪽으로 큐선이 있기 때문에 내 고개나 오른쪽이나 왼쪽 눈에 들어오기 편해요. 그렇지만 이제 큐의 팔로우의 양이 중요한데 내 가슴에 영향을 받으면서 팔로우의 정확성이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죠. 경기 20분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 초반 기세 황봉주 선수가 좋습니다. 자, 두권 두께에서 무난하게 득점을 했고요. 네. 조명호의 옆으로 돌리기 득점. 자, 이런 경기의 방식이 이제 조명호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기의 방식을 두고 봐야 되죠. 조명호 선수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그 공격적인 게 그냥 무턱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열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당구대에서 배치되어 있는 모든 공을 맞출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 선수가 이런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기 운영이 필요한 경기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참 궁금합니다. 자, 키스 어떻게 뽑아낼지요. 자, 앞쪽으로 뺐고 옆으로 강하게 돌렸습니다. 조명호 득점 성공합니다. 아, 시원시원한 샷. 조명호 선수의 득점 행진을 보게 되면 정말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네, 거침이 없죠. 설계에 있어서 거침이 없고요. 매우 두께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한 두께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요. 그 두께 내에서 내 공의 이제 당점과 속도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감히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선수입니다. 예. 지금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조명호. 네. 굉장히 젊은 선수고 수십 년간 지금 주름 잡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나이가 무기거든요. 그리고 뭐 매우 어린 선수, 자라나는 선수에게 극찬의 표현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조명호 선수는 뭐 성적 면에서 실력 면에서 극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걱정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주무한 느낌이고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네. 네. 다섯 점.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청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보다 이제 본인이 당구를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놨죠. 그렇죠. 조명우도 이번 세 번째 이닝에서 5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8대 6, 굉장히 근소한 차이. 아, 지금이 안으로 들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네요. 남은 시간은 9분. 이어서 황봉주의 4이닝. 자, 다이렉트로 들어가겠죠? 약간 그렇게 알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공의 탄력만 살려놓으면. 아, 길게 들어갔네요. 네. 포쿠션으로 뒤로 돌아서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경로 좋습니다. 득점이 됩니다. 네. 야, 아깝네요. 대전을 이제 시도함으로써 다음 공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노린 공인데요. 맞는 방향이 저 뒤쪽으로 이렇게 얇게 맞기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으면 다음 공이 완전히 오픈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살짝은 득점의 퀄리티에 비해서 다음 공이 약간 어렵게 섰습니다. 정타로 맞았더라면 빨간 공이 구속적으로 조금 더 내려갔겠죠. 네. 그래도 충분히 보이는 공. 황봉주 지금 이제 빨간 공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세워치기로. 자, 빨간 공의 처리. 아, 거리가 네. 제법 있었네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빨간 공 바깥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빨간 공이 장장으로 이동하면서 이목적 공과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라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만
세워치기 길게 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였죠. 되돌아오기 좋습니다. 득점 한 점 추가. 뭐 거침없이 완벽한 득점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조명우. 잘 타고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조명우 2득점. 이번 대회 어느 선수가 또 하이런 기록을 멋지게 세워놓을지, 또 어느 선수가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할지, 모두 가시권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두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실패. 시간이 벌써 뭐 15분을 거의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종반으로 벌써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직 점수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공의 실수는 치명적으로 선수에게 다가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경기에서는 뭐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네요. 네. 이 선수들의 스토리만 얘기해도 뭐 30분은 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경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명호 선수에 뭐 대해서 얘기할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짧네요. 자, 황봉조 선수가 다섯 번째 공격은 공타로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나왔던 황봉조의 공타. 한 점을 뒤져 있는 조명우. 흰 공을 이제 선택을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죠. 자, 왼쪽으로 짧은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확률은 훨씬 더 크죠. 완전히 짧게 선택을 했는데요. 자, 포커션으로. 오. 맞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맞지 않네요. 네. 네. 자, 이 공이 맞지 않으면서. 참 안 맞기 힘든 이런 회전량과 속도였는데요. 이 쿠션에 이제 테이블의 부드러움이 정말 미세하게 아직 남아 있어서 흘러나갔네요. 예. 아, 충분히 들어갔다고 봤는데. 네. 스코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경기 규칙상 5분 안쪽으로 접어들면은요 끝을 할 수 없는 선수들 시간에 정말 쫓길 수가 있거든요. 뱅크샷. 와, 멋진 득점. 황봉주가 해냅니다. 언제나 까다로운 3쿠션인데요. 지금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너무 얇거나 두껍게 맞으면 한 절반 정도가 딱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힘의 배합, 두께까지 완벽했습니다. 예, 그 절반을 정확히 때렸던 황봉주의 공. 목적 공을 살짝 보내놓고 두건 두께에서 내공 회전을 쓰리 쿠션에서도 확장을 시키는 방식이죠. 네. 자, 비껴치기 쓰리 쿠션 완벽히 성공을 하고 있는 황봉주 다시 연속 포인트입니다. 타석에 오래 이어가고 있는 황봉주. 스코어 뒤져 있는 조명우 입장에선 지금 흘러가는 이 1초 1초가 굉장히 좀 아쉬울 법한데요. 안으로 뒤쪽 공간까지 충분하게 염두에 둔 황봉준인데요. 이러면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석점 추가. 자, 시간의 여유를 이제 천천히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면서 칠만 여유가 조금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아직 이번 세트 타임아웃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양 선수고요.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1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남은 시간은 현재 3분. 홍범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임아웃이 사용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황봉주고요. 네.
자, 그럼 반드시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사용하면서 득점을 해도 될 텐데요. 본인의 정상적인 패턴대로 일단 경기를 하네요. 아, 이거는 자, 비껴치기. 아, 멋지게 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포지션까지. 홍보준 선수는 정말 이제 스트로크 화려함보다는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만한 각도에서 평범한 공에서의 정확도가 엄청난 선수입니다. 예. 2년 전이 대회보다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뭐 느낌 탓일까요?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경력에 따른 이제 네임 밸류가 꽤 생겼기 때문에 그런 포스에서 오는 중압감이 또 크죠. 네. 자, 4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13대 8인데요. 이번 이닝에 점수를 득점하지 못하면 조명호 선수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2분 30초 정도가 남아 있고요. 5점을 뒤져 있는 조명호인데요. 옆으로 크게 돌렸습니다. 득점. 간단히 앞서 있는 선수가 시간이 다 소모가 됐을 때 큐를 잡고 있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자, 약간은 까다로운 공을 완전히 길게 부드러운 스트로크 본인의 장점으로 해결을 해냈고요. 예. 이제 첫 번째 최고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공의 배치가 시작되었죠. 조명호 좋아요. 득점. 2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격이 넘어가면 조명호 선수가 당연히 불리해지고요. 어려운데요. 약간 안 좋게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았으면 다음 공이 그렇게 나쁠 리가 없는 공인데 얇게 맞으면서 라인이 약간 어렵습니다. 네. 키스가 나면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두꺼워서 키스가 나게 된 상황이죠. 예. 자, 13대 10 석점을 앞서 있는 황봉주가 다시 큐를 집어들었고요. 자, 황봉준 선수는 걸음에서부터 여유가 있죠. 반드시 득점을 하고 1, 2점만 더 득점을 시키면 되는데요. 네. 아, 득점 가는군요. 자, 세트 승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황봉주. 이게 득점도 된 데다가 시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쪽으로 지금 황봉주 선수가 많이 유리해집니다. 조금 더 쓰면서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빠르게 본인의 템포대로 경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안쪽입니다.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황봉주 선수. 와, 들어가요. 경기 운영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본적인 공들은 모두 다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예,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본인의 실력이 되면 운영이고 뭐고 득점만 다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당연한 게. 그렇죠.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은데. 자,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보고 여유를 가지고 다 쓰죠. 남은 시간은 10초.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세트를 무조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썼어요. 아, 네. 마지막 샷이었고요.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스핀까지 걸어놨네요. 계속 흰 공이 돌고 있어요. 시간은 이제 가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서야 멈췄고요. 네. 자, 빅매치였습니다. 조명호와 황봉주 선수의 첫 번째 1세트가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 7이닝 만에 황봉주 선수가 15득점을 하면서 첫 번째 세트부터 막강한 경기력, 에버리지 2점이 넘었습니다. 네. 조명호 선수 이번 대회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황봉주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황봉주 선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본인이 이기는 걸 상상하고 경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황봉주, 조명우 이번 세트에서 하이런 나란히 5점씩 쳤고요. 조명우 에버리지가 2점, 황봉주 선수 에버리지가 2.142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트 한 세트를 앞서가는 황봉주, 양 선수의 맞대결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시 호텔 인터벌고 원주입니다. 월드 스트리트 쿠션 그랑프리 2023 그룹 A조의 빅매치 조명호 선수와 황봉주 선수의 경기 허혜령 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두 선수 1세트 접전이었는데요. 황봉주 선수가 15대 10의 스코어로 좀 손쉽게 1세트를 가져갔어요. 네, 조명호 선수는 뭐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지금 황봉주 선수가 세계 랭킹 46위입니다. 예, 황봉주 선수가 그렇지만 이제 월드 단거 그랑프리 직전 준우승자죠. 첫 세트를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가볍게 이겼어요. 네, 예, 가볍게 이기고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그래도 조명우니까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면서 초급의 지휘에 흰색 공이 구석에 정확히 박혀 있었는데요. 살짝 끄집어 올리면서 다음 배치까지 충분히 만들어냈습니다. 자, 석점을 향해서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는 조명우. 맞았어요. 스쳤습니다. 흰색 공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당연히 두 번째 세트 초반의 기세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원시원하게 샷을 구사를 해봤던 조명호, 이 리플레이가 나가는 도중에도 샷이 빠르게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놓쳤습니다. 네, 조명호 선수가 놓칠 만한 공이 아닌데요. 두께에서 에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스피드는 맞았습니다. 약간 블리거를 키워놓는 공인데요. 두께가 이제 평범한 두께였는데 생각보다 얇게 맞으면서 놓쳐버렸죠. 네, 흰색 공을 수구로 갖고 있는 황봉주가 그런데 넘어온 공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빨간 공 되도록이를 칠 수 있는 이제 두께가 나오지 않고요. 노란 공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역회전을 이용해서 더블 쿠션을 들어갈지요. 아, 네. 비슷하기는 같습니다. 3대 0의 스코어로 출발하는 두 선수의 2세트. 두 선수가 1세트는 약간 좀 득점에 무게감을 둔 모양새라면 2세트. 자, 완전히 끌어버리나요? 자, 끌어서? 네. 이거 예. 직접 맞았습니다. 지금 이 경기의 초반에 중요성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세이프티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초이스를 추천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뭔가 아기자기한 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넣어치기를 흘려넣을 수도 있고요. 투뱅크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자, 곧바로 구석축을 겨냥을 하고 있는 황궁주. 최대한 부드럽게 넣어치기를 네, 아, 흘려넣었습니다. 예. 아, 공간이 굉장히 좁았는데도. 세이프티를 의도한 샷을 했는데 홍문조 선수에게 공이 약간은 열려버렸네요. 맞아있는 공을 준 건 아니지만 홍문조 선수가 이 정도 이제 컨트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세이프티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상대에게 원뱅크를 주는 겁니다. 3뱅크보다 예. 원뱅크를 줬을 때가 좀 예, 맞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공이 붙어있고 네. 살짝 공간만 있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선수들. 자,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대회전 득점. 아, 경기 잘 풀리고 잘 칩니다. 홍문주 네. 선수. 이번 대회 개인전 첫 번째 경기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단체전 3위를 거쳐서 이랬는데 단체전부터 황봉주 선수의 경기력이 계속 돋보이고 있어요. 네. 자, 두꺼운 두께에서 살짝 밀어놓고요. 스피는 아닙니다. 원투에서 회전력을 살리고 감겨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벌어지나요? 아하. 네. 그대로 지나쳐 흘러나갑니다. 보통 클럽에서는 저런 것들 삥퉁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투에서는 회전을 먹고 쓰리쿠션에 회전을 안 먹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샷에 약간 충격을 주면서 원투까지만 회전을 먹게 해야 되는데 쓰리까지 회전력이 약간 남아 있어 버렸죠. 네. 두께 자체도 약간은 두꺼웠고요. 이어서 곧바로 조명우의 옆으로 돌리기. 공의 모양이 출발부터가 지금 좋지 않아요. 네. 옆돌리기의 모양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조명 선수 되면 출발하는 순간 맞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나 맞지 않아도 와 저기 0.1mm로 빠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출발 자체가 약간 옆으로 너무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이 옆돌리기도 오차가 제법 있었던 조명우. 네. 오차 자체가 크게 공과 이적구가 나진 않았는데요. 출발이 긴데 싶었던 공이 생각보다 많이 근처에 간 거죠. 그렇죠. 굴러가는 순간에도 네. 약간의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었어요. 네. 황봉주도 이어서 곧바로 놓칩니다. 자, 앞쪽으로 빠졌던 황봉주의 수구. 아직 개인전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이 황봉주 선수가 원주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조명우 득점. 내공을 먼저 보내면서 네, 지나치게 얇으면 이 공 길게 빠져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두꺼우면 키스가 나고요. 약간 애매한 두께였는데 정확하게 찾아냈죠. 자, 쭉 올라가는 조명우. 와우, 네. 득점. 리버스 엔드 공격. 네, 빅캐치기 리버스 엔드 짧게 공격. 아름다운 선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속구 치면서 득점 성공. 조명우 선수. 오늘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각 그룹별로 8명의 선수 가운데 이제 5명이 올라가고 3명이 떨어지는데 뭐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조명우와 황봉주 선수긴 합니다만 네. 경기 감각 측면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최정상의 자리를 현재 노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지가 관건이 유지가. 조명호 선수와 황보진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면 정말 설명이 안 될 만한 커리어의 선수들이죠. 그럼요. A조의 한국 선수가 지금 5명이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음 같아서는 5명 중에 5명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이제 장가연 선수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딩 야스퍼스도 있고요. 네. 베트남의 강자 떠오르고 있는 윙트란 딴투도 있고요. 네. 미국의 3쿠션 1인자 페드로 피에드라 부에나 선수도 정말 실력자죠. 네. 자, 와메크 넣어치기로 크게 돌렸습니다. 조명우 대회전 득점. 이 3쿠션 국제대회에서 미국 선수 좀처럼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네. 네, 이번 대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각국의 당구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이번 대회. 안으로 짧게. 자, 키스 없이 밀고 들어가는 조명우. 이 세트 분위기상으로는 조명우 선수가 살짝 앞서 있긴 합니다만 그리 큰 점수 차이는 아닙니다. 7대2. 자, 비켜치기, 세워치기 방식의 비켜치기인데요. 라인이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득점. 아, 왼손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큰 이제 배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건네쳤는데 왼손을 사용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고 일품입니다. 네. 다시 안으로 짧게. 살짝 길 수가 있는데요. 오, 맞지 않았네요. 이번 공격 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간은 절반. 10분. 자, 리버스 공격 빨간 공을 노리죠. 네, 되돌아오기로. 오, 득점. 와, 네. 와, 황봉주. 굉장히 어려운 배치였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배치였죠. 그렇죠. 원, 투, 그리고 심지어 당쿠션이 두 번 맞게 되면 내공이 많이 솟구쳐 올라가기 힘든데 두 번 맞고도 솟구쳐 올라갈 정도의 회전력이 남아있었네요. 네. 한 점을 어렵게 풀어내면서 다음 배치. 노란 공이 약간 떠있긴 합니다만 황봉주라면 네, 정확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대부터의 추격전이 필요한 황봉주 선수인데요. 자, 살짝 편한 토끼보다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가야 되죠. 비껴치기로. 토끼 얇았어요. 네. 네. 자, 더 이어가지 못하는 황봉주요. 두 점 추격을 하면서 8대3입니다. 자, 마지막 최종 도착 지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서 기회는 다시 조명우 선수에게. 자, 더블 쿠션. 자, 키스가 났고요. 맞지 않았습니다. 맞았어요. 아, 득점이 됐군요. 맞았어요. 득점이 됐군요. 네, 네, 네. 자, 심판의 득점 사인이 나왔는데요. 네, 공의 움직임이 변화가 살짝 있었어요. 네. 득점이 맞습니다. 네, 움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의 회전이. 다시 보실까요? 네. 여기서 키스가 살짝 나면서 맞았네요. 네. 네. 예. 전체적인 공의 흐름이 굴러가는 모습이 느낌이 완연히 있었죠. 네. 황봉주 선수도 같이 득점이 됐다고 선수가 인정을 했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조명우 그 사이로 그대로 통과.
황봉주 선수는 조명호 선수에 이기려면 이번 세트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명호 선수가 몸이 안 풀릴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조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3세트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역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기회가 이번 세트에서 황봉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뱅크 약간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두께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정확한 득점. 이제 서서히 시간이 5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황봉주 선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이닝에서 최대한의 다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바깥 돌리기. 빗개치기 형식의 바깥 돌리기죠. 일목조공을 두께를 좀 쓰면서 직접 노려야 됩니다. 약간 충격을 살짝 줘야 되죠. 임팩트를. 너무 느린데요. 넘어갔는데요? 예. 네, 속도가 느렸어요. 임팩트의 양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실으시는 게 좋았는데 저 정도 이제 힘만으로도 본인의 공을 컨트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뭐 내가 임팩트를 많이 안 주거나 힘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약간 거칠더라도 힘을 좀 줘서 안전하게 득점을 하는 게 좋죠. 옆 돌리기. 네. 지금도 벗어나네요, 조명호. 공의 오차가 이렇게 큰 모습을 조명호 선수의 경기에서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자,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가 길게 빠지면서 중요한 순간에 조명호 선수가 공타로 공격권을 넘기고 있고요. 이어서 황봉주. 자, 일단은 한 점 붙여가는 황봉준인데요. 남은 시간대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공격 다득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네요. 사실 이번 세트 조명호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세트를 황봉준 선수가 잡지 못한다고 하면 뼈 아픕니다. 자, 빗개치기. 자, 득점 위주의 공격 이루어졌고요. 그런 공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요. 더 어디까지 가나요? 자, 여기까지. 라인 좋아요. 매우 매우 좋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본인의 찬스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2세트. 쓰자마자 생각을 하죠. 두권 두께서 길게 치는 게 다음 공이 유리한지 짧게 바로 치는 게 다음 공이 유리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득점은 네. 어떠한 방향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맞는 위치가 득점은 됐고요. 아, 잘 쳤는데 두 번 맞으면서 공이 약간 까다롭게 섰어요. 네. 내 공의 당점을 주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살짝은 아쉽게 서고 말았던 황봉주의 배치입니다. 네, 당점을 충분히 줄 수 있나요? 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회전을 조금 많이 주면 유리한데 네. 지금 이제 딱 각대로만 쳐야 됩니다. 회전을 증가시킬 수 없는 각도입니다. 자, 황봉주 너무 좋은데요, 득점. 약간의 제한이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요. 회전을 조금 더 많이 주면서 두께를 가져오면 득점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회전을 이제 맥시멈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확한 두께만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해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간간이 나오는데 두께 조절로서만 좋은 득점을 올려놓고 있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이러면은 동점이 됐거든요. 자, 돌리기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여기 앞으로 그리고 돌아서 한 번 더 있거든요. 네. 그 사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군요. 9대9 동점. 참 좀 아쉽네요. 네,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네. 약간 강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살짝 두꺼웠다고 볼 수도 있죠. 자, 한 세트를 앞서 있는 황봉주 9대9 동점. 횡단 들어갑니다. 횡단으로 있어요?
내려갑니다. 득점 조명우. 조명우 선수의 시원한 한 방을 볼 수가 있었던 장면. 2분 안쪽으로 접어들었고요. 와, 키스제가 하는 모습이 정말 날카로웠는데요. 네. 아, 그러나 내려오는 진행 방향을 보면서 자리로 일찍 돌아갔던 조명우 선수인데 한 점을 추가를 하면서 10대 9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1분 28초. 황봉주의 차례. 칠 게 없어요. 추천할 만한 공도 없고요. 세이프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노란 공을 건들면 이 득점을 하지 못했을 때 상대에게 웬만하면 좋은 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눈에 보이는 노골적인 이제 빨간 공을 칠 수는 없고요. 자, 키스까지 걸려있어요. 아,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공입니까? 득점이 됐더라면 좋았습니다만. 자, 다행히 그나마 네, 황봉주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다행히 그나마 다음 공이 어렵게 섰는데요. 네. 조명호 선수 어떤 해법을 보여줄지요. 뭐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을 살짝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흰 공을 키스를 빨간 공과 장쿠션 사이로 제거를 하면서 직접 맞출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속도를 써야 되는데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는 멀다 이런 어려움이 있죠. 남은 시간 12초. 자, 분리를 시켰는데 회전이 자, 맞으면 네. 득점이 됩니다. 득점이 됐어요. 야, 결국 네, 아, 이렇게 이 되면 한 방 네. 있었군요. 시간 이겼네요. 다 지나갔습니다. 네. 자, 3세트로 가는 두 선수. 조명호 선수에게는 이번 세트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상황에서도 이 세트를 가져왔으니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한결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황봉주 선수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결연해질 것 같은데 네. 아, 세 번째 세트를 예고하는 두 선수.
자, 계속해서 호텔 인터벌고 원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드 스리쿠션 그랑프리 2023 그룹 A조의 빅매치 조명우 선수와 황봉주 선수가 앞서 한 세트씩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제 중요해진 정말 세 번째 세트가 되겠어요. 네, 마지막 2선승제 경기에서 마지막 세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1세트는 15대 10의 스코어 황봉주의 몫이었고요. 2세트는 12대 9의 스코어 조명우 선수가 따냈는데 첫 번째 축구 배치 무난하게 풀어내고 있는 황봉주 선수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무난했던 것보다는 약간은 두꺼웠습니다. 아, 좀 위험했나요? 예, 네. 많이 위험했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는 예. 표현까지 했고요. 그렇지만 득점에 알맞은 속도가 좋아가지고 두건 두께에서 회전이 증가하면서 길게 빠져야 되는데 예, 속도를 알맞게 잘 써서 예, 짧아지면서 득점이 다행히 되었습니다. 자, 대회전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죠. 자, 기스를 제거하면서 짧아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대회전 네. 황봉주 들어가고요. 자, 풀려버렸어요. 네. 첫 번째 최고의 기회를 일단 잡았습니다. 어렵게 축구 배치 풀어낸 이후에 곧바로 네. 연달아 좋은 배치가 서고 있는 황봉주. 네, 이 공을 득점을 잘하면서 공이 일단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네. 자, 장타 하이런의 서막이 될 만한 공인데요. 자, 일목적 공 따라 내려오고 이목적 공은 올라가면서 또 다음 공도 좋게 쓸 확률이 매우 높은 공입니다. 네. 오, 잘 맞춰가는데요. 네, 완전히 이상적인 방향으로 공이 들어갔죠. 일목적 네. 공이 따라오고 이목적 공이 다시 위로 쳐올려내는 이런 방식을 예, 이상적인 교과서적인 공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20분 세트제 경기에서 초구 배치 이후에 얼마나 득점을 붙여가느냐. 네. 그게 벌써 1차적인 포인트거든요. 기선제압을 할 수 있고 공수의 흐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가 있죠. 그럼요. 자, 약간은 까다롭지만 넘어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네. 넘어갔어요. 득점 갑니다. 황봉주. 시원하게 때리는 것은 이 선수들의 능력으로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넘기는 것은 뭐 쉽습니다. 그렇지만 절제를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모든 선수에게 다 어려운 공이죠. 예. 한계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닝부터 4점 이상을 치고 있는 황봉주. 자, 이번엔 또 적당하게 만들어내야 되죠. 약간 긴 듯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공입니다. 이런 게 그렇죠. 네. 네. 언제나 언제나 절제하고 적당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당구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절제는 좀 필요하군요. 네. 네. 살짝 길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선수들은 보통 이제 한계치에 있는 공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건 가장 짧게 치면 된다, 가장 길게 치면 된다 이런 공이 나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 누가 봐도 쉬운 공인데 넘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런 공들에서 고난이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게 당구입니다. 쉬워 보이는 공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품성이 필요한 게 당구란 스포츠죠. 네. 걸어서 조명우. 아, 멋진 득점을 보여주는데요. 네, 일목적 공이 허공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두께를 충분히 맞추는 감각을 살리고 네, 네, 공의 속도를 조절을 통해서 득점을 해냈죠. 네. 그리 큰 다득점은 황봉주 선수 아니었습니다만 4점 이후에 조명우 선수가 득점 붙여가지 못했더라면 더 위기에 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만 더 갈 수 있을지. 뱅크샷, 5 쿠션. 네. 아, 득점 갑니다. 방금 라인을 굳이 설명하자고 하면 내 공이 출발이 장쿠션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짧아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짧아지지 않게 속도를 살린 겁니다. 가장 설계하기 편한 방식으로 친 거예요. 지금 35에서 5, 30으로 들어가면 원래 짧아지는데 짧아지지 않게 속도를 살려버렸죠. 어떤 책들에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속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책대로 공들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내 공의 움직임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두께 당점 중에 속도입니다. 속도. 그렇습니다. 책에 정확히 속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편하게 두께 뭐 몇 분에 몇 두께 당점 몇시 당점 표현하기 쉽죠. 그렇지만 이 속도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힘으로 쳐도 선수 개개인마다 속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구석 겨냥을 하면서 뱅크샤크 사이로 통과. 조명우 석점입니다. 아, 근데 노란 공이 구석에 서 있고요. 득점되지 않았을 때 머리를 그렇게 꺼내는 것은 나는 모든 선수랑 90%가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천장 보거나 네. 고개를 떨구거나 머리를 긁적이거나. 자, 왼손으로 주손이 아닌 손으로 짧게. 자, 감각이 받쳐주나요? 네. 미끄러지죠. 네. 확실히 어느 정도 정확성은 좀 떨어지게 마련이네요. 주손이 아닌. 물론 잘 맞을 때는 이 선수들이 잘 맞습니다만. 자, 일목축공의 처리는 자,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하겠죠. 처리를 하고 득점을 하고 위치 좋은 위치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네. 자, 똑같은 모양이 또 한 번 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또 빨간 공을 흰 공과 단쿠션 사이로 처리를 하면서 포지션을 하고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득점 플러스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조명. 득점? 네, 괜찮아요. 2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근선 차이 앞서가는 조명우. 좀 강하게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옆으로. 아,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네. 한 점 추가. 두께와 스트로크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실수가 조금 잦아든 모습인데요. 네. 아직 세트 초반이긴 합니다만. 아, 정확도가 서서히 살아납니다. 조명우. 자, 일목축공을 대전을 돌리면서 내공의 득점의 라인을 만들어냈고요. 서서히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조명우. 자, 뱅크샷 내가 맞아야 되는 두께를 정한 겁니다. 아, 이건 한 점인데요. 거의 걸리고. 네, 아, 너무 어려웠어요. 예. 보통 3뱅크가 씌우려고 하면 조금 얇아도 득점되고 조금 두꺼워도 득점되는 라인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절반을 딱 맞아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라인이 되는 겁니다. 네. 득점의 마진이 예, 매우 떨어지는 라인이죠. 정말 이 3뱅크샷 같은 경우는 마지막 쿠션을 계산하는 게 네. 정말 어렵습니다. 아, 좁은 공간에서도 황봉주가 득점 무리 없이 뽑아내면서 7대 5 이제는 두 점 차. 시간은 11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자, 횡단샷 지금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샷이죠. 원, 투, 쓰리 이후에 득점 확률이 매우 큽니다. 쓰리 득점. 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야, 빨간 공 공략하면 득점의 라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횡단샷은 깔끔하게 풀어냈고 다음 배치에서 자세가 나올지 다리를 걸치면서 좀 보이나요? 예. 와, 약간 보이네요. 그래도 아, 나오긴 나오네요. 네. 안으로 돌리기 짧게
마지막 와 이게 이기한 오히려 말씀입니다. 예. 와 라인 자체가 정말 길게 빠지기 힘든 라인인데요. 어렵게 자세 만들어내면서 나오긴 나왔는데 예, 테이블에서 이게 오히려 길면서 테이블의 상황이 예,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저렇게 긴 라인이 나오는 거죠. 웬만한 일반적인 테이블에서는 저렇게 긴 라인이 나오기 힘듭니다. 네. 스트로크 자체도 매우 부드럽고요. 짧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공이 오히려 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웬만한 테이블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득점 경우였는데요. 조명우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 자 두권 두께에서 내공 회전을 증가시켰는데요. 살짝 짧아요. 아 네. 조명우 공탑니다. 오 방금 라인은 조금 얇게 쳐서 이제 바로 득점하는 게 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네. 본인 스트로크 자신이 있으니까 저 두꺼운 두께에서도 충분히 밀림과 회전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아 앞선 두 세트 한 점차 박빙의 승부로 가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살짝 벌어졌던 양 선수의 스코어였거든요. 지금도 7대 6의 한 점 차의 근소한 차이로 갑니다. 남은 시간은 9분. 아 많이 끌렸어요. 네, 변화가 좀 컸는데요. 네. 대회전 크게 돌려봤던 황봉주. 양 선수가 나란히 공타. 얇은 두께로 살짝 끌을 수도 있고요. 두꺼운 두께 완전히 밀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공인데요. 지금 조명호 선수의 입장에서 아 끌려고 하죠. 큐를 얇은 두께로 끕니다. 살짝 큐를 세우면서 끌림을 주고 있는 조명우. 아 마지막 도착 지점 네. 좋았습니다. 맞는 방향까지 어려운 와중에 괜찮았습니다. 네. 자 중요한 순간에 한 점을 쌓고 있는 조명우. 자 걸어치기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공입니다. 회전이 최대한 증가되고요. 네. 아 좋아요. 걸어치기 완벽한 득점이 나옵니다. 전 이닝 1, 2세트에서 부족했던 네, 에버리지들이 지금 이제 3세트에 들어가면서 보충이 되기 시작하죠. 네. 조명호 선수 지금 9점을 쳤는데 4이닝이니까 네. 에버리지를 점점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자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득점. 석점째. 네, 공의 컨트롤이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트에서는 슬로우 스타터가 되면 안 되는데 전체 경기로 봤을 때 이번 3세트에서 서서히 힘을 내고 있는 조명우. 자 지금 이제 강하게 맞으면서 튕겨야 되죠. 강하게 그 사이로 또 통과가 됩니다. 3뱅크 샷에서는 아직도 네, 테이블 파악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좀 강하게 치면서 원 투에서 튕김이 작용해서 짧아질 걸 예상했는데 테이블 자체가 성향이 아직도 부드럽거든요. 네, 짧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그대로 받아주고 내공이 생각보다 길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그런 장면들을 조명우 선수가 여러 번 겪고 있거든요. 네. 네. 조금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황봉주가 옆으로 길게 대회전 돌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6분 안쪽. 올라오면서 득점 10대 7. 뭔가 이게 기분상일지도 몰라도 1세트, 2세트보다 3세트가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비껴치기 자 끌어놓고 회전력이
네, 부족하네요. 예. 자, 여전히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는 조명우. 자, 지금의 비껴치기가 살짝 부족하게 떨어지면서 원백크 각도가 나오나요? 자, 살짝 비껴치기가 길게 빠지면서 원백크 각도가 너무 좋은데 네. 쉽지 않고 더블 쿠션을 두껍게 노릴 수도 있고. 자, 원백크 아, 부족했네요. 조금 더 두껍고 강력한 배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속도나 힘의 이런 조합들이 오늘 조명 선수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회가 넘어오고 있는 황봉주 선수인데요. 이제 시간 4분 됩니다. 자, 라인 좋습니다. 네. 네. 득점. 야, 이 마지막 세트도 끝까지 알 수가 없겠는데요, 전혀. 네. 마지막 1이닝식에 예, 한 번의 기회에 승부가 달릴 것 같습니다. 10대 8 두 점 차고요. 이번 대회 첫 개인전 만남부터 양 선수가 피 터지는 전쟁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이 담보되지 않는 또 이제 불확실한 공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리버스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코너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와, 극복을 해내네요. 참 홍문 선수도 심장이 크기는 참 큰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할 바를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예. 어느 정도 약간의 불안함이 네. 있었는데 그거를 완벽히 극복을 하고 있는 황봉주. 승부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억지로 세이프티 위주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할 바를 자신 있게 공격 위주의 경기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죠. 네.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와, 조금 전에 그 샷 한 방에 주는 의미 영향가가 굉장히 컸어요. 네. 사실 이 경기의 분위기를 자기 것으로 살짝은 가져오는 그런 샷이었죠. 네. 그 득점을 앞세워서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는 황봉주. 역전 가나요? 자, 야, 까다로운 공인데요. 얇은 두께 세진이 충분히 걸려야 되는데요. 두께 자체가 살짝 두꺼웠던 감이 있지만 들어갑니다. 와, 네. 노란 공이 미치기 전에. 내공을 먼저 보내면서 멋진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황봉주입니다. 자, 자, 지금 이제 거의 네, 마지막 고비 같은데요. 공이 무한정 쉽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득점을 할 수도 있고 놓쳐도 약간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확히 2분. 2번 공을 득점하고 다음 공이 약간만 쉽게 풀린다면 승리에 출을 본인에게로 예, 기울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요. 아, 황봉주. 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우치기를 정확하게 쳐냅니다. 아, 그렇지만 아직도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직도. 일단 5점을 뽑았고요. 네. 강심장이네요. 아직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 해내고 해내고 또 해내고 조명호 선수에게 기회가 과연 갈지. 아, 이번 샷 황봉주 선수의 눈빛이 좀 달라졌거든요. 자, 리버스 최대한 부드럽게 일목적 공 보내놓고 들어가는데요. 와, 아, 오! 맞지 않았네요. 끝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면 자, 정말 0.01mm 차이로 빠집니다. 빠져도 들어간 줄 알았어요. 다 저도요. 같이. 예, 네, 맞는 네, 줄 알았는데 네. 아, 심판을 아, 힐끗 네. 쳐다보고 지금 네. 네, 곧바로 확인을 하고 맞을 줄 알고 네. 거의 맞는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려다가 지금 물러난 상황이죠. 자, 야, 이어서 주명호 공이 풀려버렸습니다. 돌아서 자, 득점. 이제 승부에 자, 키는 조명호 선수가 온전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이제 12대 11한점 차가 됐고요.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공격 끝까지 키를 쥐고 있는 조명우 선수입니다. 자, 비기느냐, 이기느냐, 네. 지느냐 모든 게 조명우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세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이샷한 방에 달려 있어요. 네. 남은 시간은 4초고요. 자, 쓰리뱅크 샷 길게 노리죠. 길게 노리는 게 안정적입니다. 다이렉트로 노리기는 불안합니다. 마지막 샷 출발. 자, 돌아서 길게 33에서 득점. 10. 12대 12 동점. 자, 일단은 패배는 지웠어요. 네. 네. 일단은 패배는 지우고 있는 조명우. 남은 세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경우의 수를 지울 수 있는 이번 중요한 샷. 그러면 뭐 아, 승리 확정이고요. 예. 자세가 엄청납니다. 조명우, 오 키스 끝까지. 아, 와, 맞지 않았네요. 맞지 몸까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면은 야, 최종 첫 번째 스코어에 무승부가 나옵니다. 12대 12 예. 동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